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올해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입학사정 방식의 변화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학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대학 지원자들의 한 학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과외활동 등 모든 생활이 중단되어 버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 방식에서도 이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같은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지원서를 검토하면서 어떤 방식을 통해 중단된 시간들을 반영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다면 지원서를 통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맥락 또는 전후 사정 파악에 나서면서 이를 포괄적 입학 사정제와 연계하는 방식이 동원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전후 사정 파악은 학교 성적은 기본이고 과외 활동, 대학 진학의 열정, 학력 평가 시험 등 모든 것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지원자의 고교 성적과 이수 과목들을 통한 학업 열정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참여해온 과외 활동 내용들의 깊이와 참여도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 유추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년과 180도 바뀐 입학 사정을 할 것이란 기대는 옳지 않습니다. 그동안 각 대학들이 진행해온 방식을 고수하되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 큰 변화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곧 지원자들도 기존의 큰 틀을 바탕으로 지원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입학 사정에서 관심 있게 다루는 중요 평가 기준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때가 때이니만큼 대학들은 지원자의 면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근면성이나 책임감, 특별한 것에 대한 호기심, 사회적 자각 능력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입학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대학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으며 동시에 각 대학이 추구하는 문화와 미션에 맞는 지원자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스스로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인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카데믹 부분에 대한 평가 비중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포괄적인 입학 사정을 통해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더욱 지원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앞에서 열거한 것들을 살펴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신이 코로나 사태로 가족들을 위한 책임 의식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 사정 방식의 변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탄력적인 입학 사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지원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의 입시 준비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학년 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 과외 활동이 재개된다면 전보다 더 열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중단된 시간에 대해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에세이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대학들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를 폐쇄하면서 대학 지원자들의 캠퍼스 방문 등이 모두 취소된 상황인 만큼 자신의 열정과 입학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에세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원자는 자신의 드림스쿨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입학 의지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사와 카운슬러의 추천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업과 과외 활동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원자의 능력, 책임감, 잠재성,
인성 등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고 그것도 제3자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한 내용은 올해 입시에서 정말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서두에 언급한 전후 사정을 입학사정관들이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추천서가 너무 칭찬 일색이거나 과대 포장된 느낌을 주게 된다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추천서의 지원자 평가 인플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심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올해 대학 지원자들은 충분히 자신의 능력이나 인성, 책임감, 긍정적인 모습 등을 잘 떠올려보고 이를 어떻게 지원서에 담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 뒤 작성을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 김이었습니다.